저희 같은 경우는 10년 임대보장제를 확정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 한강 신도시 골든 루체브 오피스텔 소개해드릴 이광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한강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골든 루체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례지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룸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특별하게 1.5룸과 2룸을 만들어 놓았고요. 지하 3층부터 해서 지상 10층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하 1, 2, 3층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상가, 그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부터 10층까지 252실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업무지역, 상업지역하고 문화업무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구례지구역은 업무지구로서 복합업무지구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체들이 김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적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업무지구에 저희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례지구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가장 중심 상업지가 개발 발전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촌역과 구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상업도시가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역과 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불편했었던 점이 교통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18년에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됨으로써 김포시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보다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양촌역, 구례역 사이에 들어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교통편에서도 아주 좋은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같이 양촌역과 구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업무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지구에는 지속적으로 산업체가 들어와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이어짐으로써 우리의 근로자 인구가 유입이 계속됨으로써 유피스텔 수요 창출에는 너무나도 좋은 효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포 한강 루체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한강 골든 루체뷰는 A타입부터 D타입 종류가 있는데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A타입과 B타입에 대해서 주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타입 같은 경우는 2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방면적 같은 경우는 22평, 그리고 전용면적 같은 경우는 10평으로 이루어졌고 개방감 좋은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대가 다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세대든 일조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김포 한강 루체뷰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1.5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이거는 계약면적은 16평이고요. 전용면적은 7평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구례에 있는 원룸보다는 대형 큰 평형대로 나왔고요. 특히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오피스텔의 단점이었던 수납공간도 완벽하게 커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든 루체뷰는 전 세대의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H자 배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 세대에 다 고급 마감재를 시공해서 품격의 디테일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공간 설계로 수납 공간의 편리화와 수납 공간을 풍부하게 나와서 수납 공간의 부족함을 모두 커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공실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 임대보장제를 확정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팀장이었습니다.